우선은 비트 얘기부터 할게요. 비트는 지금 어제가 아니고 엊그저께. 잠깐만, 오늘이 수요일. 월요일이죠. 월요일. 월요일날 방송을 했을 때 최소 이제 붙었다 떨어지거나 아니면 21선 위에 뚫었을 때 그냥 사라. 대응 못하면 사고 손절라인 잘 잡아라. 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. 근데 뚫고 나서 형님들이 살수 있었던 라인들은 여기겠지 뭐. 이 자리가 충분히 될수 있어요. 아니면 여기나 여기 둘 중에 하나. 근데 지금 꼬리 달고 내려왔잖아요. 그쵸? 지금은 이런 경우는 우선 손절라인 여기 잡을 수밖에 없어요. 손절라인 잡을 수밖에 없고, 만약에 여기 저점 깨지면 여기 거래랑 붙은 자리 있죠? 요 자리. 만약에 여기 깨지면요, 여기 첫 번째 거래랑 붙은 이 자리가 충분히 되면 이 자리에서 브레이크가 걸려요. 근데 한번 얘가 이렇게 테스트를 한번 더 했다가 갈 수는 있으니까 형님들 그런 걸좀 참고하시길 바랄게요. 참고하시고 만약에 여기가 무너지면 그때는 절대 그냥 안 사시면 돼요. 어찌 됐든 저찌 됐든 간에 쌍봉 맞고 떨어지는 패턴이라서 만약에 여기 깨지면 끝이라고 보시면 되고, 그 전까지는 상방만 계속 보시고 대응하시는 걸좀 추천드릴게요. 얘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살렸는데, 여기서 살린 요 자리에서 아직까지는 힘을 못 받고 있어. 힘을 못 받고 있어요. 그래도 저는 여기 깨지지 않으면 계속 상방 보고 있습니다.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형님들이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.